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의 공격성은요, 고양이가 우리에게 어떤 악의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또 고양이가 반항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다른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거든요. 지금부터 고양이의 제가 정상 공격성의 종류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오늘은 고양이의 공격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 이제 5개월 정도 되었어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근데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 채널에 올라오고 그 질문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의외로 공격성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공격성에 대해서 정리해봐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공격성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에서 제가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칫 잘못 이해를 했다가는요, 그 결과는 제게도 또 이 설명을 듣는 여러분에게 되게 안 좋은 형태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책임감도 크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에 들어가요. 일단 조심스럽게 한 세 편에 걸쳐 나눠서 제가 고양이의 공격성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고양이의 공격성은요, 고양이가 우리에게 어떤 악의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또 고양이가 반항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공포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기 위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거든요. 이번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고양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지, 또 공격성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책이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들은요,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전에 충분하게 신호를 먼저 해요. 낮게 으르렁거리거나 지금처럼요, 아니 몸을 웅크리거나 몸을 되게 부풀리기도 하고요, 털을 곤두세웁니다. 귀는 마징가기로 낮게 세우고요, 그리고 가볍게 으르렁거리거나 하악질을 시작하죠. 혹은 손발톱을 내밀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고양이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흥분해서 공격을 하려 한다면요, 가장 좋은 해결책을 고양이를 혼자 두고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더 이상 흥분도를 가중시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두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흥분해서 공격성을 보이려 할 때는요, 쓰다듬거나 만지거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끌어안거나 이런 어떠한 행동도요, 오히려 고양이의 공포심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흥분도를 더 증가시켜서 공격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우려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고양이의 제가 정상 공격성의 종류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기 고양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고양이 공격성의 종류는 한 13가지 종류로 보통 구분을 해요. 여기에는요, 플레이 어그레션, 놀이에 의한 공격성, 즉 주인의 손과 발을 놀이 대상으로 삼고 노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주로 어린 고양이나 활동력이 굉장히 강한 고양이, 아니면 너무 어렸을 때 어미나 형제들하고 떨어진 고양이들이 이런 행동을 주로 보이고요. 도미넌스 어그레션, 서열화된 공격성입니다. 즉 고양이 간에 생기는 공격성 중에 하나로요, 서열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온 고양이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보다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공격성이 나타내기도 하고요. 테라토리얼 어그레션, 영역에 의한 공격성입니다. 즉 내 영역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공격성이고요, 고양이 간에 나타나는 공격성입니다. 패팅 어그레션,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쓰다듬다 보면 갑자기 고양이가 물고 도망갈 때 있어요. 아니 만져달라고 해서 비비다가 만져주면 갑자기 물고 도망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를 패팅 어그레션이라 그러고요. 주로 이제 뭐 만지는 어떤 한계 허용치라는 게 있어요, 고양이들은요. 그래서 처음에 만져주면 좋아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가면 점점 기분이 나빠지다가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러고 물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즉 가까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쓰다듬어 달라는 뜻도 아니고요,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무조건 한없이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허용 이상이거나 만져도 되는 부위, 만져도 안 되는 부위, 아니면 현재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당연히 물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성을 패팅 어그레션이라고 그러고 대부분의 고양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흔한 형태, Fear Induced Aggression, 즉 공포심에 의한 공격성인데요, 주로 병원에서 제가 많이 보는 형태의 공격성이고요. 그 다음에 유기견, 유기묘, 길냥이들 입양했을 때 나타나는 공격성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공격성이에요. 즉 공포심에 의한 공격성입니다. 그 다음 리다이렉트 어그레션, 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이라고 하는데요, 창가에 뭐 어떤 비둘기나 다른 걸 보고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가까이서 만지면 갑자기 확 무는 경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제가 주사는 제가 놨는데 안고 있는 주인을 확 공격하는 경우예요. 즉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흥분했는데 옆에 주인이 있으면 주인을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즉 방향 전환된 공격성이고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인 인듀스드 어그레션, 즉
통증에는 공격성인데 어디가 아픈 고양이를 잘못 만지면 확 무는 경우에요. 뭐 멀쩡한 고양이 잘 만졌는데 갑자기 확 물었다 그러면 혹시 그분이 아프지 않은가 잘 살펴보고 그분의 어떤 병원, 농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치주염이나 치은염, 구내염이 있다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돼요, 이 경우는요. 그 다음 페어렌탈 어그레션, 새끼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공격성이고요. 요즘에 뭐 주변에 흔하게 새끼를 낳는 아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흔하게 보이지 않는 공격성에 들어갑니다. 즉 새끼를 가졌거나 새끼를 낳으면 나타내는 어미들의 정상적인 공격성을 보이고요. 그 다음 통킬링 영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어떤 야생에서 주로 보이는 형태인데 이제 어떤 숫고양이가 다른 무리에 갔을 때 다른 암고양이가 새끼의 젖을 먹이고 있으면은요 발정이 더 이상 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자신의 종족을 더 이상 번식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새끼들을 다 물어 죽여요. 그 다음에 새끼가 없기 때문에 어미 고양이가 다시 발정이 오면 교배를 하는 이런 형태의 공격성인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의 공격성은 절대 아닙니다. 야생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공격성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토리 어그레션, 이거는 이제 사냥에 의한 공격성이고 주로 이제 밖에 나가서 풀어놓으면은요 들락날락냥들한테 많이 그래 나가서 이제 새를 잡는다든가 쥐를 잡는다든가 이런 형태가 보이는 정상적인 공격성이고요. 그 다음 흔하진 않지만 노이즈 인듀스드 어그레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소음에 의해서 발작적인 형태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 갑자기 주변에 큰 소음이 나든가 이러면요 벌쩍 뛰면서 엉뚱한 고양이나 아니면 사람을 무는 경우 종종 보이거든요. 요거는 소음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런더 어그레션, 즉 학습에 의한 공격성인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주변에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뭐 물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이상 뭐 이런 경우 흔치 않고요. 그 다음 디지즈 인듀스드 어그레션이라 그래서 이제 질병에 의한 공격성입니다. 즉 갑상선 기능 한의증이나 아니면 치매가 있는 애들은요 공격성을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즉 멀쩡하던 거에 갑자기 성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호르몬 질환이나 갑상선 같은 호르몬 질환이나 아니면 치매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사람도 성격의 변화는 대부분 치매랑 연관이 깊거든요. 호르몬 질환이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양이의 공격성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대충 분류하면 13종류로 분류가 되고요. 아마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한두 가지 이상은 갖고 있는 공격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고양이조차도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모든 고양이들이 조금씩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고양이도 조금씩은 보일 수 있는 정상적인 공격성들에 들어가요. 고양이의 공격성은요. 사실 강아지의 공격성에 비하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섣부르게 교정하러 들거나 뭐 코를 때리라 그런다거나 아니면 섣부르게 훈련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자극하지 말고 건드리지만 않으면 해결되는 그런 종류의 공격성에 들어갑니다. 또 건드리지도 않고 자극도 하는데도 공격성이 너무너무 심하다, 이거 걷잡을 수가 없다 싶으면 수의사랑 상해서 약물 처방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물론 평생에 걸쳐 약을 먹이고 환경적인 변화를 주고 평생에 걸쳐 노력을 해야겠지만은요 이렇게까지 심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애들은 저도 아직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고양이의 공격성은요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리만 잘 하시면은요 고양이를 포기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안락사를 문의해야 된다거나 이럴 정도까지 심각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의 공격성의 일반적인 종류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사람에 대한 공격성과 또 인터캣 어그레션, 즉 고양이와 고양이 간의 공격성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